궁금증을 뒤로하고 두 사람을 따라간 곳은 와 빈살이 하나도 없어요. 쇼핑에 이어 운동도 함께하는 무녀. 아니 딸이 참 운동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됐다. 어떻게 근육이 크진 않은데 저렇게 살을 빼셨지? 예전 사진 보면 정말 체지방이 많아 보이는데 완전히 근육이 되네. 근육질의 몸으로. 저희 엄마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마른 몸이 아니라 다 근육입니다. 동안 외모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까지 겸비한 그녀. 역시 관리의 힘은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해서 좀 놀란감이 없지 않았어요. 어머. 아, 대회를 와, 나갔구나. 대회 나갔네. 오. 원래 저런 거 출전 신청해놓고 운동할 때가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하루 2시간씩 체계적으로 운동 중이라는데. 하나. 지금 뭐 어떤 거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운동을 하신 건지? 아무래도 이제 등쪽 라인을 좀 많이 잡아주는 편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뒤태가 좀 예뻐야 앞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엉덩이에 위주, 그리고 이제 등, 어깨, 골고루 다 하긴 하는데 뒤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입니다. 가슴 열어주시고요. 다음 대회에서는 1위 노려볼 만 하겠는데요? 등 근육을 많이 하면 등이 펴지니까. 아하. 둘, 열, 올라가. 어려 보이는 외모만큼 몸속도 건강할지 그녀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20대 딸보다 더 체지방률이 낮은 주인공. 꾸준한 관리가 빛을 보는 순간이다. 운동 후 스트레칭 준비 중인 무녀. 참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칭 중요하죠. 다리 찢기라도 보여줄 줄 알았구만. 발목만 꾹꾹 누른다? 발 마사지인가요? 네, 운동 후에 복숭아뼈 주변을 꾹 눌러주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마사지예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 평소 콜라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동안주부 이민숙 씨. 누르는 걸로 콜라겐이 생성돼요? 정말요? 그녀가 누르는 부위는 바로 성장 호르몬 혈자리다. 특히 이제 노화를 예방하는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은 순환을 잘 시켜줘야 분비가 되는 건데 특히 콜라겐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성인돼서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피부 탄력이 줄고 주름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서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고 게다가 머리카락도 굵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